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짜 투자 사이트를 통해 270명을 속여 130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는데요. 경찰은 확인된 피해 금액 외에도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승현 기자가 오늘 첫 소식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투자 사기 조직의 총책을 검거한 경찰이 차량을 압수수색하자 트렁크에서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나옵니다. 친동생 건데 제가 찾아온 거라고요. 며칠 동안 이 안에 있었던 거. 이들 투자 사기단은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온라인을 통해 국내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019년부터 2년 동안 고수익을 미끼로 270명에게서 130억 원을 뜯어 비싼 차량이나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하고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꾸리고 SNS를 이용해 피해자를 사기 사이트로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SNS 단체 대화방에 초대된 피해자를 속이고 실제 수익을 얻은 것처럼 돈다발 등의 인증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인증사진에 혹한 피해자들이 가짜 투자 사이트에 들어오면 초기 투자 이익금은 돌려주고 더 큰 규모로 재투자를 유도하거나 세금 명목의 돈을 추가로 받은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세금 및 부가세를 주셔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2천만 원을 또 입금하게 되어서 바로 이제 아이디는 바로 차단이 되었고 사이트는 바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130억 원. 경찰은 입금 계좌 수가 6천 개가 넘고 거래 금액도 500억 원에 달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한 피해자들 보면 그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피해자는 6천 명 이상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경찰은 투자 사기 조직원 53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 도피 중인 또 다른 총책에 대해서는 적색 수배하는 등 범죄 가담자 추가 검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